안녕하세요, 송민규입니다. 네, 저에 대한 추측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입맛이 까다로울 것 같다. 편식? 저는 편식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.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고 다 잘 먹는 것 같아요. 송민규는 아샤추를 좋아할 것 같다. 근데 아샤추가 뭐예요? 아이스티의 샤추다. 처음 들어봐요, 저. 전혀 저는 그렇게 먹지 않아요. 좋아하지 않습니다. 저는 카페 가면 좀 아이스 바닐라한테 그거 먹는 것 같아요. 송민규는 민초단일 것 같다. 네, 저는 좀 민초를 사랑합니다. 너무 좋아합니다. 하와이안 피자 좋아할 것 같다.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모를 것 같은데 뭐 잘 먹을 것 같아요. 구운 파인애플 괜찮아요. 아, 네, 구운 파인애플 좋아해요. 상남자인데 불닭볶음면 못 먹을 것 같아요. 못 먹어요. 너무 매워서. 매운 거 잘 네, 매운 걸 아예 잘 못 먹어가지고. 혹시 신라면도 매우세요? 지금 좀 땀 흘리는, 땀 흘리는 정도? 그래도 신라면은 좀 먹는 것 같아요. 배민 VIP일 것 같다. 네, VIP 맞습니다. 배면으로 좀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. 고기 같은 거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. 고기나 카페, 커피 그런 걸 좀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. 위장 부칠즈 중 밥을 제일 많이 살 것 같다. 거의 제일 안 삽니다. 형들 제가 살려고 하면 형들이 다 말려가지고 형들이 살려 해가지고 좀 많이 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형들이 많이 사주는 편입니다. 송민규는 전주에 있는 모든 관광지를 알 것 같다. 저는 한옥마을밖에 잘 몰라요. 그것만 알면 다 아는 건가요? 네. 아, 그래요? 저는 한옥마을 말고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악필일 것 같다. 저는 제 글씨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악필 맞는 것 같아요. 여기에 너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찍는 건가요? 이응부터 악필인 것 같아요. 저 악필로 하겠습니다. 안 될 것 같아요. 안녕부터가 이상해. 아니, 긴장돼가지고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. 절대로. 악필이 들어가 버렸다. 송민규는 유연이 형이랑 반말하면서 지내고 실패할 것 같다.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장난치면 유연이 형이 잘 받아줘서 그래도 제가 또 선을 잘 지키는 편이기 때문에 반말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나마 좀 귀여운 장난 같은 거는 그래도 형들이 다 받아줘가지고 반말은 조금 선을 좀 넘는 것 같은 느낌. 송민규는 송봉근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. 아닙니다. 봉근이 형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. 형들 근데 다 잘생겼는데. 그럼 본인은 몇 등인 것 같아요? 저요? 아, 예. 저는 그래도 꼴등이죠. 저는 꼴등이고 저는 매력으로 승부하겠습니다. 네. 송민 전화번호가 없을 것 같다. 저는 송민이 형 전화번호 있습니다. 혹시 뭐 가지고 계세요 지금? 아예 본 적 있어요. 이번에도 연락 주고 받아가지고 혼자 영화 못 볼 것 같다. 저는 영화 혼자 볼 수 있어요. 혼자 밥도 잘 먹는 것 같고 좀 가끔은 그런 혼자만의 생각이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, 편의점에서는 혼자 잘 먹는 것 같고 식당 그냥 뭐 저녁도 혼자 먹으러 가본 적도 있고 고기도 혼자 먹으러 가본 적도 있고 혼자 좀 잘 겁이 많을 것 같다. 네, 좀 많아요. 겁 좀 많고 깨병도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. 공부형하고 보네. 절대 못 봐요. 놀이기구도 못 타요. 송민규는 인스타 팔로우에 신경 쓸 것 같다.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팔로워 몇 명? 팔로워가 제가 한 거예요? 아니면 사람이 저를 한 거예요? 사람들이. 아, 그거는 전 1.7만. 알고 계시네. 그러면 신경 쓰는 거예요? 아, 그래요?
송민규는 혼잣말이 많을 것 같아. 좀 많은 것 같아요. 형들도 조금 혼잣말하는 거 줄이라고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좀 혼잣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금사빠일 것 같다. 금사빠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좀 변한 것 같아요. 원래 금사빠였다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네, 그 사람을 알아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강아지를 키울 것 같다. 강아지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좀 물리는 그런 거에 겁이 많아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홈스테이란 게 자주 있어가지고 그냥 친구네 집 놀러 가거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강아지 키우는 이제 친구 집에 갔는데 잘 때 계속 방에 들어와서 막 얼굴을 핥고 막 그러더라고요. 제가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강아지 키우고는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. 고양이 더 싫어요. 그럼 좀 무는 걸 좀 싫어해가지고 물리는 걸 좀 싫어해가지고. 키우시는 분들은 네, 그래도 존중합니다. 송민규는 양쪽 눈 윙크를 못할 것 같다. 윙크 보고 싶어서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? 잘하는 것 같아요. 오른쪽이 더 편한 것 같아요. 네? 네. 송민규는 날개를 잃어버린 것 같다. 천사니까. 천사는 날개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럼 날개 이렇게 달면 안 돼요? 아, 감사하네요. 좀 그런데 천사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송민규는 아빠 쏙 빼닮았다는 말 많이 들었을 것 같다. 어렸을 때는 좀 어머니 닮았다는 말을 좀 들었는데 점점 커가면서 아버지 닮았다는 말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본인이 생각하세요? 저는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. 근데 좀 더 잘생긴 것 같아요, 아버지보다. 엄마께 많이 혼나는 어린이였을 것 같다. 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숙소 생활을 해가지고 좀 가족들이랑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숙소 생활을 하고 쉴 때 집에 오면은 그냥 좀 많이 못 보니까 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. 네, 좀 많이 좀 까불었던 것 같아요. 부모님 속도 많이 썩였었던 것 같고 좀 죄송함이 그때는 지금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. 효도 많이 하겠습니다. 샤워하고 거울 보고 치명적인 척 할 것 같다. 뭔가 이거 할 것 같다 하면 시킬 것 같은데.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누구나 좀 할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치명적인 것은 치명적인 척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거울 보고 어떻게 하는지. 아, 그냥 이렇게 가볍게. 부끄럽네요, 이런 거 하기가. 핸드폰 배경하면 자기 사진일 것 같다. 아니, 저 아닙니다. 자기애가 강하긴 하지만 저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조금 풍경? 그런 것도 찍은 사진을 한 것 같아요. 사진 찍는 걸 좋아해도 셀카는 안 찍을 것 같다. 네, 셀카는 좀 잘 안 찍습니다. 어플 없나요? 저 어플 아니면 안 찍는데. 이게 어플이 아니 어플 아 지금 이렇게 찍어야 되겠네요. 그냥 아 내가 못 찍겠어요. 아 이거 근데 좀 안 좋은 것 같아. 내가 못생긴 건가? 네, 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컴플렉스가 없을 것 같다. 피부에 조금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. 아직은 축구에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아직 피부과나 그런 걸 다니고 있지 않아가지고 좀 피부에 대해서 조금 컴플렉스는 있는 것 같아요.
짱구 흉내를 잘 낼 것 같다.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데요. 저는 좀 그 영화 배우 이정재 배우님 조금 따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비슷하진 않지만 나도 이거 배우고 있지. 아 여기 종아 자국 보이시죠? 약간 그냥 이 정도만. 너무 부끄럽네요. 방금 이정재 맞다 말인 줄 알았어. 아니 여기는 방구 방구 얘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. 아니, 방구 얘기가 많아서 이거 그냥 한꺼번에 정리할게요. 송민규는 본인의 방귀 냄새를 좋아해요. 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송민규는 방구를 못 참을 것 같다. 좀 잘 참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좀 배에 그 가스 찬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잘 참는 건 아닌 것 같고. 참기가 어려워요. 방구 참기가 어려워요. 와 방귀 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송민규는 방 청소를 자주 안 할 것이다. 형들도 인정하는 좀 깔끔쟁이입니다. 저는 깔끔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방 더러운 거를 못 봐가지고 항상 형들이랑 방 쓰면은 제가 정리를 다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. 송민규는 겉으론 세 보이는데 속은 여릴 것 같다. 아, 좀 정확한 것 같아요. 속은 굉장히 여립니다. 외동일 것 같다. 남동생 한 명 있습니다. 4살 차이는 남동생 한 명 있고. 네. 송민규는 매일 하루 꾸준히 성경책을 읽을 것 같다. 네, 하루하루 꾸준히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. 책은 아니요, 안 읽고 성경책만 읽는 것 같아요. 송민규는 형들한테 까불다가 맞은 적 있을 것 같다. 아직까진 맞은 적은 없는데 조만간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제가 또 선을 잘 지키기 때문에 맞는 선까지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. 수우파 보다가 자기가 더 잘 추는 것 같아서 방에서 혼자 거울 보고 심취해서 춤출 것 같다. 제 춤은 잘 못 추는데 그래도 헤이마마 그 노래 춤을 따라해본 적은 있어서 네, 췄던 것 같은데 지금은 까먹어서 못 출 것 같아요. 지금 네? 지금은 까먹어서 못 출 것 같아요.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연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저는 하루 종일 노래 부르기 하겠습니다. 네, 노래 부르는 걸 잘 부르진 못하는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노래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, 춤보다는. 저는 그 황인욱 그 분의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. 뭐 포장마차나 뭐 그런 노래? 그런 노래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. 이것도 제가 연습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약속하겠습니다. 아, 이 약속 같은 거 잘하면 안 되는데. 전북현대 유튜브 구독했을 것이다. 무조건 구독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추측 읽기 또 처음 해보는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팬분들의 또 이렇게 글 써주신 거에 대해서 답하는 것에 정말 좀 재밌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좀 이런 귀한 시간을 또 만들어주신 또 팬분들 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약속한 거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했습니다.